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평소 시청을 지나다 보면 시민청에서 열리는 행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시민청 3주년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아이와 함께 참여할 프로그램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민청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각종 공연과 행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주년을 맞은 것 축하하고요. 3주년 큰 잔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최호범 담당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민청이 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사연 주신 분이 평소 시민청 행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민청 3주년 잔치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시민청은 지난 2013년 1월 12일에 개관하여 3주년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생일에 맞게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고요. 그첫 번째는 시민청 열린 포럼인데요.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청의 운영 방향을 개방해 펼치는 포럼입니다. 사전에 두 차례 집담회를 통해 나온 결과물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두 번째는 500만 개의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 개관 3주년을 기념하여 기부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월드비전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모인 금액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주년 기념 음악회와 전시입니다.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공연과 미디어 아트 전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청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시민청의 모토가 시민의 소리를 듣는 곳이다 보니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및 시민 참여 행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는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하고 상시 개방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작품을 시민청에 오시면 감상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더불어 많은 분들이 시민청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시 대관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3주년의 시민청. 그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또 소통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행사 중에서 가장 보람된 행사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한데 어떤 걸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연간 매월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보니 어느 하나 보람되지 않은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꼽으라면 지난 10월에 진행되었던 토요일은 청해조합 프로그램의 서울 시민 노래자랑이었는데요. 예, 지난 2014년에 시민청에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결혼을 하신 분이 이번 10월에 서울 시민 노래자랑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예, 결혼한 후에 예쁜 딸아이와 함께 낯이 익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자주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때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민청은 뭐니뭐니 해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보람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연 보낸 분이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참여할 프로그램을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 잔치에서 시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시민분들의 연령대, 선호도 등에 맞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청에 오시면 누구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저희 개관 3주년 행사의 미디어 아트 전시와 그리고 활짝 라운지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음악회로 눈과 귀가 즐거우실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3주년 잔치에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착한 기부라는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월드비전과 함께 한다고요? 이 수익금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착한 기부는 시민청 3주년 기념과 동시에 12월 31일 시민청이 개관 1000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이런 기념적인 일에 시민청을 방문하시는 저희 시민 내방객들의 참여로 작은 동전들이 모여서 이 쌓인 수익금은 함께 진행하는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민청도 3주년이 됐는데 2016년 새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시민청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시민청이 3주년을 맞이한 만큼 더 많은 시민분들이 시민청을 알고 찾아주시는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시민청에 늘 그리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시민청의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시민청 최오범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